저도 가끔 그래요. 어디 딴 데서 운동하면 사람 지켜보는 사람 좀 많고 이러면 무게를 낮추려니 좀 조금 보는 사람 눈이 있고, 아 눕히면 또 자세가 안 나올 것 같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고 반동 주고 이러면은 야 김태형 막 진짜 봤는데 못해 막 구립! 네. 아 이런 두 글자 하는 거 참 싫어하지 사람들. 그냥 오늘 그냥 한번 한 거예요. 네, 오늘 어깨 운동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운동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고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항상 이렇게 룩은 남겨놓습니다. NFL 그리고 오늘은 에어조던 6 바시티 레드입니다.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신었던 신발로 알려져 있고 처음으로 제가 조던을 입문을 하게 된 그 신발입니다. 처음 산 조던. 자 오늘은 어깨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루틴, 맨 마지막에 심지어 가장 중요한 꿀팁 나오니까 이 루틴의 완성이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어요. 아유 지금 당장 넘기지 말고 다 보시고 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죠. 간단한 루틴입니다. 사실 3개월 정도 비시즌 트레이닝 동안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제가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훈련을 했었죠. 이제 코치랑 상의한 끝에 잠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좀 멀어져서 다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훈련 방법으로 좀 돌아와서, 아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뭐 훈련이 안 좋았다 이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장점을 좀 살리는 트레이닝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 무한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진 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4분 할 베이스로 돌렸던 기존의 훈련법으로 돌아와서 오늘 어깨 차립니다. 8개씩. 코로나 이제 걸리고 회복된 지 3주 좀 넘었는데 혹시 걸리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한 달 안에 다 회복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팔꿈치 아프거나 막 이랬던 것도 없고, 물론 다른 이제 아픈 데가 있긴 있어요. 고질병이 턱이었는데 병원 다녔는데 턱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 하나밖에 안 벌어져. 이거는 뭐 평생 제가 방치한 그 죄로, 대가로 평생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고 계속 관리해야 된다.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완치하는 법은 10살로 돌아가야죠. 10살 때 부정교합을 교정해야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실마리가 풀렸어요. 사실 턱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했더라고요. 턱을 내가 잘못 써갖고 그걸로 인해서 경추랑 어깨, 뭐 허리, 고관절까지, 무릎까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신체라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어느 하나가, 나사가 이제 풀리면 조금씩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씩은 다 불균형이 있으니까 건강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 똑똑하게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똑해. 근데 건강하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합시다. 예! 오! 아, 세 번째 운동. 아, 좀 조심스럽네요. 1년 만에 하는 운동입니다. 스탠딩 비하인드 넥 프레스. 거의 1년 동안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상하게 땡기네요. 오늘은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다만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불균형이 심하거나 익숙하지 않다거나 너무 무게를 많이 치거나 이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운동인데, 뭐 안전하게 40kg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뭐 이런 또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많이 내려도 좋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팁을 할 것도 없는 운동인데 다 내렸을 때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너무 모아서 팔꿈치 아프게 어깨 아파 하지 말고 그대로 다 내렸는데 이렇게 1자하고 11자로 탁 떨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셔도 어깨에 다칠 일은 많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애초에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아예 괜히 다칩니다. 아 이제 레터럴 레이저를 할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업라이트 로우처럼 하는 중량이 좀 무거운 레터럴 레이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가벼운 중량의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 두 가지를 3세트씩 하겠습니다. 중량도 하고 싶고 자극도 주고 싶어서 둘 다 하려고요.
이거를 비시즌에 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더 빼면 이제 더 나올 것 같아. 2kg 남았으니까 2kg만 빼도 충분히 작년 김준호 클래식만큼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8kg 가볍게 우리 흔하게 하시는 그 사이드 레터를 내기 하시면 됩니다. 고딕 해가지고. 오, 이게 몸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교적으로 했지.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 운동을 막 진짜 로봇 마냥 팍 이렇게 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금 괴상해 보일지라도 자기 몸에 맞고 안 다치고 운동 잘 되면, 그리고 어디가 커지면 그만입니다. 너무 이제 보기 겉보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도 가끔 그래요. 어디 딴 데서 운동하면 사람 막 지켜보는 사람 좀 많고 이러면 무게를 낮추자니 좀 조금 보는 사람 눈이 있고, 아 눕히면 또 자세가 안 나올 것 같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고 반동 주고 이러면은, 야 김선생 운동 막 진짜 봤는데 못해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막 되게 좀 조마조마 눈치 보면서 운동하죠 사실 전. 근데 에이 워터는 어때, 몸만 좋으면 그만이죠. 안 다쳐야 돼. 그리고 일단 누가 봐도 다칠 것 같은 자세면 사실 좋진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멋있어야 돼요. 멋있게 운동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재밌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멋있게 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멋있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막 계속 배워가고 고치고 연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오늘 하루 또는 어제 뭐 오늘 이따가 뭐 좀 운동 잘 안 돼도 또 안 됐어도 왜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이두 운동도 두 가지만 할게요. 바벨컬 3세트 중량을 좀 들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케이블 갔다가 아주 제가 비시즌 동안 괜찮은 운동이다 라는 거를 또 느꼈던 케이블 컬 한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으면 됩니다. 앵커 높이도 맞추시고. 어우 딸려가네. 팔도 아주 꼼꼼해야 되고 어깨도 뭐 조금 죽은 것 같은데 뭐 충분해요. 그래도 네. 팔이 많이 됐네. 예, 좋습니다. 자, 니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마지막 루틴의 꽃 함께하러 가시죠. 여기 닿겠다. 밥상은 어디 갔어요? 이사 준비 시켜서 밥상 치웠더니 밥상 요겁니다. 200만원짜리 밥상이네. 예. 인생 뭐 있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질러. 그냥 여러분도 그냥 연애하면 이런 거 못하지롱. 부럽죠? 아웃백을 잠시 다녀와가지고 200칼로리 조금 넘는 요 빵, 그리고 오늘 제가 예, 소개해드릴 상품입니다. 랭킹닷컴의 퍼스트 픽 닭가슴살. 예, 생닭가슴살입니다. 원래 기존에 많이 시켜 드시던 게 아마 신선해에서 나온 닭가슴살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여기 네, 퍼스트 픽에서 예, 또 괜찮은 생 닭가슴살이 나와서 포장도 되게 예쁘고 정갈하게 돼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덩어리 자체가 너무 예뻐요. 마치 내 삼각근 마냥 이렇게 삼각근 같이 예, 그런 예쁜 모양의 포장이 돼 있고 먹기도 좋게 돼 있어서 요거를 한번 오늘 먹어볼까 합니다. 근데 소금밖에 안 쳐가지고 맛있다 해서 남은 갈비소스와 함께 우리 G의 의지를 또 받들어가지고 갈비소스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토마토까지. 조리법을 뭐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한데, 저는 삶는 거보다는 집에 이제 광파 오븐이 있어가지고 닭가슴살 굽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제일 간단하죠. 근데 너무 돌리면 딱딱하니까. 제가 좀 개구장애가 생겨가지고 입이 두 개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닭 먹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든 먹어볼게요.
잠깐, 거의 뭐 몇 년 동안 생닭가슴살을 먹은 닭멜리에로서 과연 신선의 닭가슴살이랑 맛의 차이가 있을까 지금 음미를 해본 건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맛있어요. 네. 그리고 소스 맛이죠. 다이어트 중에도 소스를 진짜 막 들이부어서 막 몇 개씩 드시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하셔가지고 뿌려 드시고 찍어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스에 들어있는 당이 또 다이어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적당히 드십시오. 일단은 닭가슴살 자체는 갓 요리한 닭가슴살은 모두 맛있다. 거기다가 소스까지 뿌리면 더 맛있다. 요리를 갓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촉촉하지? 진짜 꾸며낸 멘트가 아니에요. 뭐 침이 흐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육즙이 많이 새네요. 내가 요리를 잘했나봐요. 재료도 좋지만 육즙이 아주 딱이야. 이번에 랭킹닷컴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또 생닭가슴살이나 닭가슴살 제품 구매하실 일 있으시면 요 퍼스트픽 제품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들어있으니까 요거 100g 요거 한 덩이씩 드셔도 되고 저는 이제 두 덩이씩 먹습니다. 200g씩. 저도 그럼 200g씩 먹을래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래 몸 좋은 사람 다 따라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네. 싹 다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깨가 확실하게 커질 수 있는 루틴 함께 해보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것까지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적절한 비율로 나한테 필요한 만큼 항상 양질의 영양을 보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몸 만드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운동하시고 멋있게 운동하시고 예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